네, 이처럼 지역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CMB 대전 충남 시민 기자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됐는데요. 청소년부터 실버 세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는 CMB 대전 충남 시민 기자단의 각오와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시민 기자단이 이제 됐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 직접 통하고, 이제 대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세한 그런 소식까지 다 같이 이제 전해서 통하는 이제 시청자들과 통하는 기자가 더 되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알수 있는 모든 좋은 정보를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아주 동영상으로 전부 다 하고 싶었어요.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제 취미 활동하는 단체라든가 또 이제 제가 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건물에서 일어나는 일 그런 걸 하고 싶어요. 뭐 나이도 있고 그렇지만 뭐야 인생의 마지막을 이것으로 장식해서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네. 앞으로도 그런 계기가 돼서 우리 그 지역의 작은 동네의 그 어려운 그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리포트를 할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의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여행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대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간단하게 다닐 수 있는 여행지 같은 데에서 이런 데는 좋고 이런 데는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번에 임하게 됐습니다. 예, 참으로 CMB에서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SNS 시대에서 우리 시민들을 이렇게 참여시켜줘가지고서 국민들의 안타까운 거, 어려운 거 이런 부분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 애국적인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잘 할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서 71하고요. 어차피 이제 한번 태어나서 가는 인생이니 근데 우리 후손들이 좀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가고 싶은 마음이었고, 우선 대전 CMB 방송을 많이 애청을 하고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열심히 하여튼 좋은 나라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싶고. 제가 대학생이 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대학 생활에 대해 좀 뭔가 재밌는 게 많았던 기억이 많아서 좀 대학생들을 위한 뭐 대전 방송이니까 대전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문화나 아니면 뭐 대학생들을 위한 그런 정보 이런 거 많이 기사로 쓰고 싶어요. 저는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돼서 취준생 사람들한테 좀더 도움이 될 법한 기사를 쓰는 기자가 되고 싶어요. CMB 시민기자단 화이팅! 화이팅!